삼삼하고 고소한 브로콜리 무침이에요. 진한 녹색에 단단하고 싱싱해 보이는 거로 골라주세요. 브로콜리 크기만한 그릇에 물을 채우고 소금 반스푼 넣어주세요. 천천히 몇번 저어주세요. 주방집게를 사용할 거예요. 브로콜리 밑둥을 손잡이 쪽으로 끼워주세요. 브로콜리 머리를 소금물에 완전히 담그어 주세요. 20분 후 소금물에 몇번 헹구고 꺼내주세요. 흐르는 물에 브로콜리를 씻어주세요. 작은 송이로 분리해 주세요. 작은 송이를 먹기 좋게 손질해야 하는데요. 4등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기에 따라 적당히 나누시면 돼요. 줄기를 손질해야 되는데요. 껍질이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라내 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세요. 찐판을 넣을 큰 냄비에 물을 넣고 불을 올려주세요. 물이 끓으면 찐판을 넣어주세요. 찐판 위에 손질한 브로콜리를 올리고 2분간 쪄주세요. 잘 쪄진 것 같네요. 그릇에 옮겨 담고 식혀주세요. 멸치액젓 반스푼, 매실액기스 반스푼, 참기름 1스푼 넣고 섞어주세요. 브로콜리에 양념을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통깨 1스푼, 조물조물 해주세요.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